위해서 매년 특별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2014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한국 수상자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시자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박상구 이사장님이십니다. 뜻깊은 상을 수상하신 박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분에 넘치게 상을 받았습니다. 그동안에 1977년도에 우리 선친께서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고 오셨습니다. 지금도 생각해봐도 굉장히 저도 그 좋아하는 말이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캐치프레이스를 쓰셨을까 하는 면에서 굉장히 선친을 더욱 제가 존경하게 됩니다. 제가 갑자기 2005년도에 문화재단 맡으면서 우리 선친의 그런 유지 그리고 제 큰형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문화재단을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책임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문화예술 부문에 영재들을 발굴하고 영재들 지원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볼 겁니다.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기업으로서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오늘 자리에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앞으로도 더 책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